네, 핫 이슈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해요, 그렇습니다. 핫해요. 맞습니다. 오늘은 진짜 핫 종목 토크가 아니라 핫 이슈 토크가 맞는 것 같아요. 예, 핫 이슈. 종목은, 네, 종목을 고르기는 아시아나 IDT를 골랐지만 사실 이 종목을 고른 건 핫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고르게 됐죠. 그러니까 아시아나 그룹 자체가 예. 그뭐 아시아나 말 그냥 아시아나 그룹 자체가 예. 국유화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그쵸. 고민이 좀될 수밖에 없죠. 예. 예, 근데 그 국유화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최근에 또 시국을 봤을 때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확 뭔가 예, 뚫죠. 많은 사람들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하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예. 단어가 뭐 인기 검색어에 올라오면서 시장에서도 국유화? 핫 이렇게 이슈, 얘기를 하는 것 예, 같아요. 전체적으로 핫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국유화라는 개념부터 먼저 잡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런 건가요? 옛날에 사실 좀 어려, 그러니까 왜 이게 주식 시장에서 인식이 별로 안 좋으냐면 네. 틀림없이 굉장히 나빠. 굉장히 안 좋아. 근데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 네. 그러면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뭐 산업은행이 됐던 이런 지금 정부 국책은행들이 네. 지분이 많아서 일대주주가 돼버리면 거의 그냥 그거는 뭐 정부 거라고 국유화라고 봐야 생각을 된다. 네, 그렇게 봤는데 지금 아시아나 항공 쪽에서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인지 아니면 아예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인지 그게 그게 정확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원래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하기로 확실히 딱 땅땅땅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심지어 계약금까지 넘겼었어요. 그때 당시에 2,500억 원이라는 계약금을 제시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지분 투 그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분 30% 정도를 3,228억 원에 인수를 하기로 했다. 뭐다 합치면은 나중에 2조 원이었나요? 예, 그렇게 정말 파격적인. 예, 그래도 걱정 많았죠. 그때 네. 그거 해서 가져갔는데 또 그렇죠. 월급 주고 뭐하고 이거 살려나면 또 얼마가 돼야 되냐 이러면서 그때 당시 HDC 현대산업개발 별로 주가 좋지 않았던 걸 기억을 하고 네. 있어요. 뭐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큰 금액을 일단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뭐 현대가에서 그 형제들이 이렇게 십실밥 모아가지고 같이, 예, 같이 도와준다고 그런 얘기도 예. 있었고, 일단 당연히 저는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뜻밖의 암초, 코로나19가 딱 등장을 하면서, 엄청 컸죠. 예.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를, 그러니까 구주를 HDC 현대산업개발이 정확히 4,700원에 사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많이 따라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 종목, 아시아나항공은 뭐, 증거 100% 종목이기는 하지만 보시면 주가가 1,000원대 갔었을 4,000원. 걸요 아마. 4,000원대까지 갔다가 잠깐만요. 예, 제가 지금 띄워보니까 3,000원대. 4,500원대까지 많이 올라온 건데 네. 4,700 어제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4,000원대인 2,000원대까지 거지. 예. 2,0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야, 이거 너무 손해 보는 미치는 장사한 거 그러네. 두 아니냐. 배 넘게 비싸게 된 예.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나왔던 보도 자료가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진실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고 명백한 확약 위반 등 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너네 좀 지금 조건이 좀 이상해. 보니까 이거는 계약이 성사될 수가 없어라고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통보를 한 상황이고 이걸 보면 그게 생각나죠? 제주항공.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에 이스탄불. 예, 제주항공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스타항공을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상태잖아요. 그 전에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거 항공사 갖고 와가지고 이거 우리 장사해서 네. 오히려 기존의 사업도 망가뜨리는 거 아니?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쵸. 인정. 예, 예, 그리고 인정.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월급 체불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거기 이제 직원들을 많이 이렇게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 있잖아요. 무급휴가에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담이 돼서 제주항공은 최종적으로 안 하겠다 선언을 한 거고, HDC 현대산업개발은 할지 모르겠어 정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미 그 전환 사채를 사놓은 상황이죠. 맞아요. 이것 예.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만약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최종적으로 불발 선언을 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그 지분을 확보해서 주식으로 돌리면 30%가 넘어가요. 그러네요. 예, 예, 그렇게 국책은행을 통해서 지금 일대주주가 예. 된다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일대주주가 국책은행들의 합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게 국유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딱 기자가 했더니,
거기서 이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든 가능성을 다 감안해서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요 한마디가 이제 국유화까지 간 거죠. 예. 아, 이게 참 어떻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기사를 보면은 국유화도 가능하다라고 전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국유화도 가능하다라는 네. 멘트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잠깐만요. 아, 모든 가능성은 고려 중. 네. 아니, 금융이. 확실하게. 여기서 보면은 이게 매일경제에서 나온 아시아나항공 국유화 등 모든 가능성 감안에 협의 이렇게 나왔대요.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제가 틀렸어. 아니 여기 그 기사를 자세히 한번 아까 볼까요? 이게 지금 제목이니까 예, 이걸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부인정에서 아시아나항공 국유화 가능성을 처음 공개 언급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눈에 들어오지 헤드라인이. 예, 그렇죠. 헤드라인 이렇게 써버리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이제 기자가 예.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수가 무산될 경우 네 국유화 가능성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모든 가능성을 감안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국유화라는 단어를 이렇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넣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 공개 언급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헤드라인으로 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명선혁과 얘기한 것처럼 가장 지금 시선이 집중될 만한 단어를 뽑아내는 게 그것도 능력인데 이게 너무 오버페이스니 아니냐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이거 제가 들어본 내용을 그러니까 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이 국유화 가능성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국책은행이 일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얘기가 된 것 같고 네. 오히려 이럴 바에는 기자의 질문은 이거 같아요. 이렇게 될 바엔 차라리 정부에서 가져가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데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렇게 확 그냥 단언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얘기가 그래서 있었고 그래서 이제 네. 게시판에서도 분위기가 좀 네네. 엇갈립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나 IDT 종목 게시판 국유화라 궁금한 게 있는데 그나저나 그거랑 주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왜 가는 거야?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국유화 되면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 댓글이 나옵니다. 바보니? 안 망하잖아.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굉장히 위기인데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위기고 대한항공도 위기고 뭐 이스타항공은 돈도 못 준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지금 국가라도 이렇게 책임져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위기를 어느 정도 한번 뭐라 그러죠? 불은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던 것에 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나온 거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항공의 국유화가 대세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진짜 제가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정부에서 항공사 LR 항공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1억 5천만 달러 1,800억 원의 주식 매각을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팔아보고 안 팔리는 나머지를 우리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적으로 항공사는 해외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런 가능성은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독일도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네. 이스라엘? 독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그렇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이런 항공사들이 여러 개가 나온 겁니다. 독일의 루프트한자라는 항공사에서도 정부랑 이제 구제금융안을 합의를 하면서 독일에 있는 연방경제안정화기금이 20%의 지분을 매수를 했어요. 실제로 매수를 했고요. 이탈리아에서도 알 이탈리아라는 항공사에 대해서 35억 유로가 들어갔고요. 수혈이 됐고 포르투갈의 타포르투갈 항공사에 대한 국영화도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항공사들이 좀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의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 그렇게 되면 나는 반대다. 국민 세금으로 망해가는 기업을 살리겠다고 이거 절대 반대한다. 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세금과 그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비현실적이다. 기간 산업도 팔리고 있는 판에 무슨 이거는 그냥 세력들이 갑자기 이슈를 하나 만나서 올리고 있을 뿐이다. 노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에 노란하지 마세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쭉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예. 보시지 말고 기사 내용도 확실히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책은행 그러니까 여기서 가을머스마님이 올려주셨는데 사느니 지분 37% 만들어 최대 주주 되고 나면 매각의 금호산업 입김
걸림 없이 채권단 권한을 분할 매도 가능. 이런 경우는 꽤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렇죠. 예예. 이런 가능성은 지금 현재 있어요. 현재 보니까 매각이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예. 제가 마지막에 예. 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부가 이거를 진짜 국유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다들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대 주주가 될 수는 있죠. 만약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최종적으로 거부를 하면 최대 주주가 자동적으로 좀 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정상화 작업까지는 좀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예. 다음에 이제 매각으로 넘어가는 네. 그런 방향성을 띄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 댓글에서도 나오듯이 국유화로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그 뭐 그 주포가 올리면 가는 거다. 그냥 지금 시장이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아시아나 IDT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렇기도 예, 하죠. 예, 예. 예, 근데 뭐 아시아나 항공도 똑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항공이나 네, 똑같이 보는 것 같거든요. 예, 뭐 이슈가 예. 있는 게 그냥 그 주가를 올리기에 되게 좋은 재료지 않느냐. 그냥 따라가면 된다. 뭐 이런 의견이었어요. 기술적으로 보자는 말씀. 차라리 이렇게 뭔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기술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것 네. 같거든요. 일단 저는 사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해외로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게 바로 비행기잖아요. 뭐 그렇죠. 배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비행기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특히 이쪽 분야는 항공산업은 그리고 워낙 또 얘기도 많았잖아. 네. 그러니까 민간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도 많고 이러니까 차라리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가져가면 되지 않겠다.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런 찰나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유화라는 개념을 쓴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가을 머스마님이 얘기하시는 거나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거나 지금 현재 채권단이었던 그런 국책은행들이 주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상당히 우리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네. 대기업들이 이렇게 본 거 이렇게 좀 뭐랄까 중요한 산업들은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봤는데 이건 일단 지켜봐야겠네. 예. 예 근데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써봐도 어쨌든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HDC 현대산업개발이 얘기한 것도 인수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일단은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만약에 거기서 인수인지가 변함이 생기더라도 정부가 어떻게 좀 책임져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자체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정부가 나서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믿을 만한 게 지금 정부밖에 없으니까 그쵸.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얘기고요. 네. 국유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얘기 많이 말씀도 해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뭐 얘기 다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아시아나 IDT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공항이나 항공에서 운항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거는 또 따로 보더라도 여기는 따로 매각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도 한번 나왔던 예. 얘기고. 예. 그래서 뭐 지금은 같이 보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분리가 돼서 얘기가 될지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핫 이슈를 살펴봤네요. 예.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